할렐루야. 아버지 영상도 아버지 영상도. 자, 잠언서 4장 들어가자. 지금도 잠언서를 또 한번 읽어 들어가지만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지혜를,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지금 이 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을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법을 여러분 몸에서 수용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 반드시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와 주분의 가르침과 책망과 꾸지람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내면에 그 영원한 생명의 법이 있도록. 그러한 여러분들 이렇게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아. 여기서 아들들아라고 표현합니다. 아들들아. 이렇게 여러분들을 아들들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훈계를 받은 자, 이 가르침을 받은 자,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너희가 아버지께 친히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될 거래요.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나마다 가르치는 훈계를 들으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분별시키는 명철을 얻기 위하여 너희는 주의하라.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고 보지 못한 걸 보게 하고 헤아릴 수 없는 걸 헤아리게 하는데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얻기에 주의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둠의 역사를 알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런 교만한 죄를 안고 악의 길을 쫓는지 어떻게 영한테 속는지 날마다 주님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주는데도 그것을 얻기에 주의하지 않고 헛되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또 한번 아들한테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할렐루야. 날마다 훈계를 들으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듣는 걸로 끝마치는 거예요. 책망하고 또한 깨닫게 하고 꾸짖어도 그걸 알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의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잠언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반드시 지켜야 될 선한 법도를 내가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여기에 주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상대방이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면 여러분들은 마음은 악하게 돼 있어요. 무정해지고 냉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 않고 있고 아버지의 법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선한 도리를 반드시 지켜 행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그 법을 너는 떠나지 말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 살아면서 이 복음을 듣고 행한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한 도리를 분명히 지키고 살아라고 주님은 날마다 선한 일, 착한 일, 경건한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면 그 법을 떠나는 행동을 합니다.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지금 이 3절 9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알게 하는 자리예요.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아들이었던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헛되이 들으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 듣고 그 가르침에 여러분들은 행할 수 있도록 또한 그 가르침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죄와 피 흘려 싸우며 그 법을 떠나지 않는 자로서 이 땅을 걸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날마다 귀로 듣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복음을 네 마음에 두라.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의 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4절까지만 내용을 딱 들으시면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으실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아버지의 명대로 그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법대로 행하는 줄 알게 하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법을 떠나지 않고 그 은혜의 법을 지키며 마음에 두며 행하여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4절만 봐도 예수님이 가신 길이 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아버지께 이 훈계를 받았고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알고 이 땅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법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분의 법을 떠나지 않고 그 명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육체가 위험에 처하던, 배신을 당하던, 팔려가던, 조롱받던, 비참해서 위험에 도살을 받던, 항상 죽음에 넘기우던, 저처럼 상황에 처하던 하나님 법을 떠나지 않는 행실로서 거룩한 길을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고, 죄의 법에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고, 혈과 육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몸을 입고도 예수님은 하나님 법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중하게 여기 있는 주의 종들이 이제 전 세계 나갈 선교사님들이 그 주의 종들을 섬길 사모들이 그 뒤를 따를 청년들이 여기 써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이 은혜대로 행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았어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한테만 지키라고 준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써 있는 내용대로 예수님은 행하신 분이고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들들 영광으로다! 지금 예수님은 이 명을 받아 이 땅을 걸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됨으로란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거라고 표현합니다. 이 잠언서는 그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르친 말을 마음에 두는 자, 그리고 가르친 그대로 그 명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명을 지키는 자, 그리하며 살 수 있는 아들들. 할렐루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면에 들어가도록, 내면에 역사하도록, 내면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신비에 살아계신 말씀으로 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신비에 쓴 것은 돌변에 쓴 것도 아니고 먹으러 쓴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도록. 여러분 속사람을 새롭게 할 말씀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면에 둘 말씀에 대한 부분은 그날이 그때고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위한 어둠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그 모든 걸 끝마칠 그날이 올 때까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는데요. 결국은 주님은 여러분 내면 속에 역사는 영들을 다 뽑아내고 주님은 자신의 말을 여러분 속에 두어 자신의 말을 여러분 속에 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영원히 있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영원히 있게 하랍니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날. 아멘. 자,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지켜행하고 그 명령을 지켜행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살게 할 말씀을 주님은 내어주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 은혜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지키는 자가 돼요.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살게 되는 날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의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리신대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육체를 살리실 영을 내어주는 것이고, 내어준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 안에 있을 생명의 영이 될 거래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났다. 그럼 내 영을 네 내면에 받아들여라. 그건 성령의 법이 너를 이 육체의 세계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계신 것처럼 또한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이 죽은 땅에 와서도 예수님은 그 생명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보좌에 앉아 영원히 있게 할 생명으로서 이 땅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로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능력이 이 질그릇이 가졌으니 아멘! 그 능력을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을 이 질그릇에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생명을 걷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내가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은 또한 죽음의 날마다 나의 자신을 넘겨주며 내가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그 능력을 이 질그릇에 가진 것이니 이 힘이 큰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질그릇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영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 안에 거할 생명의 영이 될 것이고 그 생명의 영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서 있을 수 있도록 생명의 영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잠언서에 써있듯이 악을 행하길 기뻐하고 자신의 악함을 쫓아 행하고 자신의 법을 따라 행하고 자신을 의지하여 명철을 의지하여 행하기를 기뻐한다면 이 생명을 못 받아들입니다. 아멘. 세상은 능히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보이지 않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생명의 영,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할 거래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방금처럼 자신의 위익을 쫓아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생명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죄의 정욕, 즉 자신의 정욕,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정욕을 도모하는 자예요. 그래서 육체는 이 생명, 이 진리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를 사랑하고 주 예수를 아는 자는 이 진리의 영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그 진리의 영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그 진리의 영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 속에 있다는 그 진리의 영은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힘이 큰 능력 때는 그 능력을 이 질그릇이 갖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산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다음 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지혜를 얻으며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며 그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얻으라. 너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내 입에 나간 말을 너희는 어기지 마라. 전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을 믿는 자로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이 모든 세계를 지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믿게 되어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지금 하는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창조된 세계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짓는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말씀대로 이루었고 그 말씀 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 없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법을 따라서 이러한 은혜로서 이러한 마음으로서 행한다면 너희가 이러이러하리라 이렇게 되리라 또한 내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리라 네가 영원히 살리라 네가 죽음을 잡고 살리라 네가 죽어도 다시 살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날. 아멘. 예수 내어줘. 말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 은혜를 믿는 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자는 그 은혜의 말씀에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보인 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 그들이 바로 구원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에 믿음을 보이면 거기 써있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것처럼 이루어지게 할, 그렇게 지어질 그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모든 걸 맡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은 행하게 되고 그 말씀에 믿음 보인 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지라도 네가 살리라 그러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너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오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한답니다.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사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자,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빛 가운데 걷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가두지 못하고 묶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이제 빛 가운데 행할 입맞은 자가 돼요. 그러므로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아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진리를, 그 생명의 말씀을 너희는 사랑하라. 사랑하는 그 말씀이, 그 지혜가, 그 지식이, 그 생명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분의 지혜는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죄악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빛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또한 지킴받고 보호받는 그 영혼은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은혜 따라 행한 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는 것을 가져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어둠과 흑암과 귀신의 모든 농락거리는 미혹하는 모든 거짓된 모든 것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알고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명철을 얻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잠기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일어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지혜가 제일이고 방금 말한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얻어 거기서 올라오는 자가 돼요. 그 올라온 자리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으로다. 요단강은 말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단강은 법궤가 건너간 곳이에요. 애굽에 있던 자가 광야에 나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회개하며 뉘치며 각을 뛰며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한목제를 드린 장소가 바로 장막입니다. 광야에서 장막 앞에 모인 것은 예수님 앞에 모인 거예요. 바로 그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요 하나님의 생명법이 머무는 곳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머무는 곳이에요.
모든 영혼의 생명과 빛을 지닌 곳이 장막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그 장막의 이끌림에 따라 사는 자가 되었고 때가 되면 그 장막은 벗어지고 여러분들로 알아볼 수 있는 영원한 여러분들의 썩장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법궤가 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것을 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복귀에 죄인이 손대면 죽습니다. 하늘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지 않고 살 수 없어.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태초의 말씀,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알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생명을 본 이상, 그 생명을 알게 된 이상, 그 생명을 쫓아야 될 대상이 된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어야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생명만 여러분 땅에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육체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육체가 죽었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적으로 분명히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그 생명 속에 살 수 없고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 속에서. 그러므로 그분을 보면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죄인이 그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알지 못하면서 감히 그 생명에 대해서 그 법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냥 즉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생명을 만져야 돼요. 생명을 보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 생명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귀로 들은 바요.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주목을 한 거예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비천한 자가 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긴 듣되 눈으로 보긴 보되 주목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아까 이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륜이 한눈에 보일 거예요. 출애굽의 법궤는 알다시피 세상에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세상을 떠나 주님만을 알고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홍해로 건너갑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머물러 장막 앞에 모이는 자리예요. 오직 예수만 아는 자리요. 하늘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희생과 또는 여러분이 진정한 충성됨과 주님과의 한목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다 오랫동안 그 은혜에 젖었던 자가 몇십 년을 그 광야에서 그 장막에 머물며 그 은혜에 젖었던 자가 요단강에 도달합니다. 요단강에서 장막이 벗겨지고 법궤가 드러납니다. 그 법궤는 바로 영원토록 세토록 통치하고 다스릴 영원한 주님의 생명의 법궤예요. 그 법궤가 발효된 순간 요단강이 흐르던 물이 멈추고 요단을 건너갑니다. 건너간 자리는 가나안 땅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육신의 땅, 육신의 세계였는데 이제 요단을 건널 때는 여러분이 영혼을 알게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법과 죄로 인해 죽게 할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안다면 이제 이것도 알아들을 겁니다. 법궤가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가나안 땅은 애굽으로 인하여 있는 영적인 세계. 여러분 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나안이 근본이라고 했어요. 내면의 가나안 땅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법이 그 가나안 땅에 발효를 들여놓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인자에 대한 건설을 받아 돈도 명예도 권세도 이 땅의 어떤 것도 육체도 바로 예수님을 재중에 살도록 붙잡지 못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 생명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돼요. 승리하여 하늘을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 장소에 다다르게 하는 은혜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냥 저절로 진리를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세워져 인자되는 권세를 받아
죄를 사하는 권세가 된 자예요. 인자됨으로. 인자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 그 훈계, 그 가르침, 그 명을 다 받아들인 상태예요. 그리고 그 은혜대로 행하겠다는 자가 인자됨으로. 진리에 따라 행할 하나님의 명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법인 걸 알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체 장성한 자까지 자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의 발목에 착고를 채우지 못하고 결박하지 못하고 가두지 못하고 묶지 못하고 매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어 죄 가운데 행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까요. 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계속해서 빛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법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나안 사람들이 미혹하고 속이고 그 법궤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법궤는 가는 것마다 승리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항상 승리의 나팔이 울려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걸으며 어둠이 이 세상의 예수님을 가두지 못한 거예요. 그 법궤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바로 그러한 장소예요. 거기는 생명의 법이 있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법궤, 영원한 생명의 법, 그 법궤를 내가 너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이 생명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생명 속에 있겠다 하면 내가 너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하는 일 하리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법궤가 가나안 땅에서 생명의 법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은 땅에 이루어지게 한 생명의 법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서 걸었던 것처럼 법궤는 바로 그 은혜의 법궤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체가 되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세상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 생명 속에 있고 이 생명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단처럼 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세상이 죄 중에 살다 죄 중에 죽게 하려고 총 공격을 해도 그들은 죄악을 이깁니다. 그럼 그들이 죄악을 이긴다는 것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말하자면 여러분들로 추수할 수 있도록 추수 양식을 모으게 해서 결국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이젠 세상이 더 아름다운 거고 더 속일 자로 다가온다 해도 어떤 어둠이 와도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생명 속에 있게 되는 자가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뭘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에 젖어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는 자리.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마지막 선자가 세례 주는 곳이야. 그 선자와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날이라. 그러므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바로 보세요. 그 은혜를, 그 명철을, 그 지혜를 얻고 다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그 은혜 받은 자가 뭘 하는지 잘 보세요. 그 은혜 받은 자가 그를 높입니다. 예수. 지혜가 제리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 분별할 수 있는 어둠도 싸울 것도 죽게 할 것도 살게 할 것도 또 찬송의 대상도 다 알게 됩니다. 죄악도 모든 것도 분별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명철을 얻게 됩니다. 바로 지혜를 통해서 명철을 얻으려면 지혜를 얻어야 되고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지혜가 제린 줄 알고 지혜가 제린 줄 아는 자는 그 지혜를 얻어 명철 얻는 자가 되었고 그 명철 얻게 된 자는 그 모든 걸 알기에 그분을 높입니다. 자신의 구주, 자신의 왕 예수를.
그러므로 그 은혜로 너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가 높인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네가 품면 그가 너를 영원히 하리라. 반응하잖아. 반응 시원하. 예수님 오죠. 아멘. 말씀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은혜를 얻은 자가 그를 높이고 그를 높인 그가 높인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그를 높이네요. 자기를 높인 자를 높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그분을 또 자기 마음에 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 영혼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결국은 지혜로운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짓고 그 모든 것을 피하고 그 모든 것을 끝마치리라. 그리고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둘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이렇게 아들아하고 한자가 이인을 받아서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높아져서 생명과 멸관 받아 이 땅에 나옵니다. 결국은 지혜를 얻은 자가 그분을 높였고 그분을 높임으로 그분은 그 존재를 높이고 그 존재를 높인 그분을 그가 마음에 품으니 그분이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한 그를 그가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 위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진 게 눈에 보이십니까? 결국은 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생명의 해가 길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은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서 행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너에게 가르쳤다. 그 아들은 주의를 주면 그 주의를 준 대로 행하려고 그랬고 어떤 악에도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어떤 미혹도 유혹도 거기에 내어주지 않고 모든 악을 떠나 진리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들들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정직한 적경으로 너를 인도했은 즉 가장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적경으로 너를 인도했은 즉 다닐 때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않을 것이다.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진리 가운데 진심 가운데 너희가 꾸준하게 견고하게 네가 행할 것이다. 진리를 따라 행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아우 나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네. 그리고 원치 않는 일에서 행하네. 참 곤란한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나보고 어떻란 말이에요. 행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없는데 나보고 용서라니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아버지 명도를 행하는 것이 참으로 곤란했어요. 그런데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않겠고 이제 네가 달려갈지라도 실족치 아니하리라. 아멘.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라. 사특한 자, 교활한 자의 척경에 들어가지 마라. 악인의 글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아들들은 이 훈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도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억울해서 울분이 터서 화가 나서 잠 못 잡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그에게 봉호하고 복수하고 그를 짓밟고 이기하지만 속이 풀려서 두 다리 뽑고 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상태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지도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 아니하는 자들이라.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여기서 불의의 떡은 뭐예요? 남을 정죄케 하는 말씀, 남을 짓밟게 하는 말씀, 여러분 자신만 높이고 있는 말씀만 전하는 불의의 떡입니다. 떡은 말씀을 뜻한 거니까요. 진정한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십자가 지게 할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만 높이고 남을 짓밟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며 진짜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게 할 불의의 말씀인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에 취하는 거고요. 취했더니 남을 정죄하는 폭력적인 포악한 강포한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의롭다 하나 마음에 정죄하고 굉장히 포악하고 진짜 폐역한 존재의 모습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은 의롭고 남은 의롭지 않다는 정죄의 술에 취해 있어요. 강포한 자들이라. 깨달자 깨달을 쳐다. 은혜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은혜의 길은 해가 돋는 길이라고 합니다. 해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에 천국에 그 거룩함에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더 그 빛을 발하고 더욱더 그 생기가 원활하게 활동하여 더욱더 빛을 발하며 어두운 데서도 빛을 더 환히 비출 수 있는 그 죄악의 땅에서 더욱더 진심과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그 어둠 가운데 더욱더 빛을 발할 더욱더 빛날 광명이 이르게 될 것이래. 이렇게 하나의 빛을 내던 것이 그냥 빛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진실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야지만 이러한 해가 여러분 영혼에 돋습니다. 그들은 결국 원만한 광명에 이르러서 이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영광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누구한테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한테 받았고 그 받은 은혜는 영원한 은혜고 주님은 그 영원한 은혜의 기업을 우리로 위협으로 얻게 하시라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넘어졌는데 깨닫지 못해요.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자기가 뭘 어떻게 했는지 넘어졌는지 무릎이 깨졌는지 구분도 못해요. 악인은 절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분도 못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왜 넘어졌는지 어디에 넘어졌는지 넘어지게 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악인은 절대 이거 못 깨닫습니다.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자신의 분별력을 의지하니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러니까 여전히 제 가운데 있고 자기가 이 말씀 속에서 있으면서도 제 가운데서 행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에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넘어지게 한 게 뭔지를 알아보지도 못해. 그러한 상황에 교만하고 오만한 거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너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손을 내밀며 건져오자는 주님.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에 내가 너에게 전하고 있는 모든 말씀 66권 그 말에 주의하며 내가 너한테 이르는 것에 너는 귀를 기울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은 내 말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준 그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이라. 그것을 네 귀로 들은 그 은혜 귀를 기울인 그 은혜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그 진리로 분별하며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서 지키라. 다 보세요. 다 영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은혜입니다.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 건강이 됩니다. 썩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 할 우리 육체를 위한 생명이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은 우리 육체를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하고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할 생명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써 있듯이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물을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그 안에서 나오는 것. 마음이 악해지는지 마음이 무정해지는지 마음이 냉정해지는지 마음이 공격적으로 못하는지 마음이 남을 해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을 지키지 않는 상태야. 여러분 마음이 그런 악의 마음을 품고 악의 마음으로 쓰임받지 않도록 항상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을 항상 지키라! 예수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지킨다고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속이고 간사한 계기와 술수가 있는 계율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한 네 위계 따라 행하는 속이는 그 사곡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라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에서 곱게 피고 있으라는 거야. 네가 보는 대로 잠들지 않게, 네가 보는 세계에서 그 은혜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너는 항상 눈꺼풀을 피고 거기서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항상 어떤지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복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이 지금 들은 대로 행할 수 있고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 아, 나보고 어떡한 말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받았을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려고 그렇게 반항하고 반발하는 여러분들을 평탄케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꺾고 가면서 그래도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여러분 자신이 항상 이 말씀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행할 수 있도록 굳게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제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은 항상 나보다 든든하게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은혜가 뭔지, 또 여러분들은 어디 위에 어떤 은혜 세우고자 하는지, 왜 책망하는지 이제 깨달으리라. 받아자, 받을 쳐다. 아멘.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습, 말씀대로 행한 것처럼 보이고 뒤로 가서는 사람들 대했다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건 든든지 못한 건 언제든지 제약으로 인해 무너질 자들입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항상 여러분들은 진리에 따라 행하여 여러분 영혼을 항상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평탄케 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거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더니 이것이 방해하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더니 내가 이걸 아끼고 있네? 다 버려야지. 자,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진리에 따라 행할수록 든든히 한 자는 우편이나 좌편이나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말씀을 행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피 흘리게 발버르네? 악을 행하기에 내가 기뻐하고 있네? 내가 무정하고 냉정하게 사람을 밀치고 있네? 아니 내가 사랑해야 될 자가 내가 왜 이런 일로 인해서 아버지 법도를 행하지 않나? 그러므로 아버지 법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나는 지금 이 악을 떠나겠네? 반응하자, 반응! 시원하다!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해야 될 여러분의 미래가 훤히 보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든든히 설 자가 되고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저러나 그러나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살 때가 제 가운데 죽게 할, 아니면 여러분이 기로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온전하게 진실하게 살게 할, 여러분의 구원의 말씀을 쫓은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죽게 할 여러분들이 악한 자가 될 것이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저러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모든 양을 여러분들은 항상 떠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모든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 아버지 안에서 행할 수 있고 오직 우리 모두가 행하는 우리가 주 예수를 사랑하고 주 예수를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우리 땅에 다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옵나이다.